네, 우리 이번에는 첼로 리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, 오늘 급하게 거액의 악기로 훌라후프 돌리는데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비싼 악기라는 걸 듣고 급하게 빌려온 겁니다. 제가 알기로는 한200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. 정현 악기라고 입문하는 초보자들이나 부담 없이 그냥 좀 즐기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에게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브랜드는 아닐 거고요.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. 이거 내 돈 내 산. 사실 저희 이모가 첼로를 하셨었어서 이모한테 빌려온 거니까 뒷광고 그런 거 아닙니다. 정현 악기, 저 어디 악기인지도 몰랐어요. 그래도 아는 브랜드. 예, 예, 좀 알려진. 아, 어쨌든 200만원짜리. 이 악기는. 우리 선생님 악기가 이게 진짜. 1846년도에 만들어진 토마스 케네디 영국 악기예요. 보면은 세월의 흔적이랄까 이런 것들도 되게 되게 사연이 많은 악기예요. 시가가 어느 정도 가치를 매길 수 없나 사실?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최근에 경매로 나와서 낙찰을 받았을 때 2억 5천 정도에 2억 5천만 원 주고 사신 건 제가 산 건 아니고요. 운 좋게 좋으신 분이 세게 해주셔서. 아, 앞으로 사실 관리 잘해주면 엄청난 연주자가 되는데 이 악기가 거쳐갔다 라고 한다면 자칭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저 너무 좋겠죠.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집 대신 악기를 사야 되는 시대가 정말 자, 그래요 정말. 한번 이거 연주 아, 뭘 해야 될까? 아 100대를 지금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. 들기가 좀 무서워서 빨리 말을 그러면 그냥 입문자가 쓰기는 되게 괜찮은 악기 같아요. 그러니까 음이 바뀌잖아요 이렇게. 그래서 악기 자체 텐션이 막 그렇게 있는 악기는 아닌데 어떻게 만들어진 악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싼 악기다 보니까 약간 지판 간격이라든지 이 틈이 확실히 이 지판 간격이라고 하죠. 네 그렇죠. 뛰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네요. 네. 맞아요. 입문자가 쓰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전문자가 쓰기에는 좀 예. 네. 근데 생각보다 되게 저음이 되게 잘 울리고 보통 악기들이 내성음들이 잘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거를 잘 고려해서 배려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. 제작을 할 때 취미로 하는 아마추어들이 쓰기 쉽게 네 그래서 소리가 네. 좋아요. 만족스럽게 연습을 하자 약간 이런 의미가 담기지 않았을까 약간 옆에서 제가 드린 발은 확실히 회한이 많고 막 이래서 그런지 크긴 한데 이렇게 깊게 들어오는 느낌은 없고 얘는 되게 뭔가 진하게 들어오는 그런 소리가 작진 않아요 악기가. 그렇죠. 예. 소리 자체는 얘보다 큰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. 예. 근데 그 느껴오는 울림 자체는 얘가 그쵸, 얘는 앞에선 큰데 멀리 뻑 뜰 것 같진 않은 느낌이고 전달은 더 멀리까지 될 것 같은 그런 악기는 워낙 좀 최근에 만들어진 악기니까 100년, 200년 지나면 또 얘가 어떤 이것보다 더 좋은 악기가 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? 네 예, 그쵸. 제가 이 악기 이모한테 말해서 설치 안 해줄 테니까 나쁘지 않은 가격 200만 원대에 비해서 예.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부담은 좀 되는 그 금액대일 수는 있어도 이거보다 싼 거 제가 알아봤을 때는 한 5, 60만 원? 네 그쵸 그쵸, 그쵸. 그런 것도 예.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취미분들이 쓰시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. 대여는 지금은 무료로 하시잖아요. 네 예, 예. 입시생들 막 빌려주기도 하잖아요. 그쵸. 그럼 대여를 얼마 받아요? 한 달에 1%? 네 그렇게 받아요. 1억짜리 악기다 하면은 이제 100만 원씩 부담스럽죠 아무래도. 만약에 입시생한테 빌려주게 되면 아마 한 달에 250 정도. 사실 빌려주지 못하는 악기지만 그렇죠. 네. 그렇죠. 우리도 손에 땀은 없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